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장국집입니다. 오늘은 평복 5일장에 왔습니다. 예, 여기가 평택입니다. 평택 통복 시장 안에 오늘 뭐 5일장이 열린다 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고추 마늘 시세를 알아볼까 합니다. 알아보시기 전에 아직 무식인의 장수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평택 통복 5일장에 고추 마늘 시세를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네, 가시죠. 이건 얼마씩이에요? 그거는 18,000원. 아, 요거는 다 만. 아, 요거는 18,000원. 오늘은, 여기도 고추가 이게 있네요. 요거는 고추가 색깔이 좋네. 통북시장 고추입니다. 요거는 18,000원. 네. 근데 이 왜 이렇게 카메라는 17,000원. 네. 고추는 다 좋대요. 네. 요즘 요식에도 좋잖아요. 네, 협동상에. 술이 시원할 것 같아. 이제 술었다. 아니, 이거 이제 판매하는 거 해가지고 이제 고추 시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평택에 이렇게 방앗간입니다. 주문 전화도 됩니다. 여기도 이게 고추가 이게 얼마예요? 고추가 얼마예요? 많이 올랐다. 얼마예요? 18,000원, 19,000원. 오늘은 18,000원, 19,000원. 다음 장에 2만 원. 아, 다음 장에는 2만 원. 고추가 여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고추가 거의가 17,000원에서 19,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천장고추는 2만원 하는데도 있고 2만원 2천원 하는데도 있네요. 여기는 고추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가 고추가 조금 다른 데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고추 물량을 많이 안 내놓는데요. 지금 고추값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나왔네요. 햇고추 가격은 요거는 홍고추 근데 크갖고 이거 22,000원 요거는 22,000원 요거는 17,000원 이 청양고추는 얼마예요? 이 천냥 고추가 얼마예요? 천냥은 2만 원. 아, 천냥 저거는요? 이거는 16,000원, 17,000원. 저거는 묵은 거, 묵은 거는 16,000원, 천냥. 천냥 고추는 얼마예요? 22,000원. 22,000원. 요거는 17,000원이네. 요거는 18,000원. 여기 한 접이 27,000원인데 알이 좋네요. 요거 5만원 6,000원. 와, 또 여기도 색깔 좋다. 고추가 요거는 15,000원. 요거는 600g이 15,000원. 와, 여기는 15,000원씩이네 다. 한 근에 15,000원씩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싸게 파는 집이네. 여기도 마늘이 많이 나왔네요.
청양고추를 여기서 이렇게 말릅니다. 요것도 밤마늘이 한 접에 5만 원. 여기 한 접에 5만 원이네. 아, 이거 같은 마늘. 요거 의성 마늘이 한 접에 5만 원이네. 100개에. 열무는 얼마예요? 열무 만 원씩 나왔어요. 만 원. 이거 얼갈이는요? 와, 엄청 올랐구나. 믿게 사시는데 제가 이제 조금씩 잘해드릴 거예요. 잘해드리지. 가격은 딱 같이 나왔어, 언니. 어, 이거는요, 고구마수는. 5,000원. 배추가 이건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아, 한 통에? 한 2,000원 받아, 우리나 만 원 받아, 솔직히. 아. 이게 있잖아요. 여기 접시빵. 야, 여기 오니까 이런 것도 있고 좋네요. 맛있다. 접시빵. 아, 이게 있잖아요. 여기 접시빵. 야, 여기 오니까 이런 것도 있고 좋네요. 맛있다. 접시빵. 세금. 네, 잘 보셨죠. 보시다시피 통곡, 평택 통곡 오일장이라고 와봤더니 오일장은 바깥에 이렇게 있고 안에는 지금 이제 그대로 장사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안에 장학관하고 안에 이제 야채도 있어서 좀 찍어보고 또 마늘 이제 고춧가루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오신 분들은 고춧가루 온다니까 고추를 많이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 몇 군데 가지고 나온 데를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예, 오늘도 무지개 감사드립니다. 여기 평택 통곡 오일장에 왔죠. 여기에 모든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